안녕하세요. 셀레나 이민 이수현입니다. 얼마 전 저희 사무실에서 NIW, National Interest Waiver로 이민국 승인을 받으신 고객분께서 대사관 비자 인터뷰를 무사히 통과하셨습니다. 통상적으로 의사나 교수님들께서 많이 신청하시는 이민 신청 카테고리인데 이 고객분의 경우 사업가 출신이시며 NIW 신청의 주된 내용이 향후에 사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준비된 약간은 특이한 케이스라 영사로부터 어떤 질문을 받으실지 조금 궁금했고 걱정도 된 케이스입니다. 여러분께서도 궁금하실 것 같아 오늘은 미국 대사관 비자 인터뷰를 진행할 때 알아두면 좋은 팁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처음으로 대사관에 가시는 경우 너무 긴장하시거나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당황해서 당연히 받아야 되는 비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 고객분들께 드리는 조언은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마음을 편하게 가지시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감이야말로 비자 인터뷰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즉, 인터뷰를 진행하는 영사의 질문에 정확하면서도 분명하게 하지만 공격적이거나 수비적이지 않게 보이는 선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비자 인터뷰 시간은 매우 짧기 때문에 왜 미국에 가려고 하는지, 생활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몇 가지 기본 질문으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런 질문의 답변에 따라 인터뷰가 편하게 진행될지 아니면 어렵게 진행될지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NIW 신청 고객의 경우도 미국에 이민 오는 사유, 관련 사업을 어디서 할 생각인지, 그곳에 어떠한 연고, 인맥이 있는지, 그리고 관련 분야에서의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의 규제 차이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다행히 인터뷰 전에 저희 사무실에서 미리 연습을 통해 예상했던 질문들이었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무사히 인터뷰를 마치실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인터뷰하는 대사관 영사들도 사람인지라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신청자의 각 케이스를 좋게 보기도 혹은 편견을 가지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영사도 용서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바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란 사실을 말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당연히 알아야 하는 내용들을 모르는 것도 포함됩니다. 사실 인터뷰의 모든 내용은 신청자의 서류가 진짜인지를 판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신청자가 당연히 알아야 하는 정보를 모를 경우 신청 서류가 거짓이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학생 비자 신청자가 학교 이름 또는 학교가 위치한 도시 이름, 학비가 얼마인지 또 어떻게 마련하는지 등의 내용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영사가 인터뷰 시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 중 또 한 가지는 과연 신청자가 비자 발급 목적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미국에 있을 것인지의 여부입니다. 즉, 기간이 정해져 있는 비자의 경우 그 해당 비자 목적에 상응하지 않는 미국 영주 의사를 보이는 경우 비자 발급이 거절되는 경우가 예상외로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학생 비자 인터뷰에서 취업 계획, 영주권 신청 계획 등을 언급하는 등의 행동은 삼가해야 하며 반대로 영주권을 받는 이민 비자 인터뷰 시 영주권을 받으면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살 계획이라는 등의 대답도 부적절합니다. 기본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는 영사에게 비자 발급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최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E2 투자 비자 심사를 하며 영사로부터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가장 힘들 것으로 예상되냐는 상투적인 질문에 직원들이 한국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받는다, 거기다 무슨 세금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다 하며 진심 반, 농담 반의 위트 있는 대답으로 아주 좋은 분위기에서 인터뷰가 무사히 진행된 사례도 있습니다. 꼭 기억하실 부분은 비자 신청 서류 자체의 양은 많지만 영사가 이 서류를 다 볼 시간은 절대로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영사의 질문은 하나하나가 공격적이거나 반응을 살피는 유도 질문의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간단 명료하며 목적이 분명한 확실한 답변을 한다면 큰 어려움 없이 비자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 이민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해외 이민 전문 기업 셀레나 이민으로 연락 주세요.
더 자세한 내용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